오늘 청주 성안길 한복판에서 불이 났습니다.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. 이재욱 기자입니다. 의류 매장 3층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소방관들이 다급한 듯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. 충북에서 개별 공시 지가가 가장 비싼 청주 성안길 한복판. 소방차 13대가 출동하고 사다리차까지 동원됐습니다. 연기가 확 올라. 그래야 야 불이야 속이야 갖고 와 그러면서 골목으로 주차장 골목으로 나오니까.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3시 반쯤. 의류가 타면서 나온 유독가스가 바람을 타고 인근 골목길로 퍼지면서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. 이 화재로 성안길 골목길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면서 지나가던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. 인근 건물에 있던 상인들도 긴급 대피했습니다. 지금 다 눈도 맸고요. 지금 코도 막 휴지로 막 닦으면은 까맣게 나오고 그러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불은 3층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의류와 매장을 태워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. 붙박이 유리를 비롯해서 좀 샌드위치 패널 종류로 시공이 돼 있어서 하점에 접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경찰은 3층에서 전기 스파크가 튀었다는 직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